케이크. 엄마, 너가 왜 거기 있는 거니?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프레디의 피자가게 3D 4챕터. 바로 4챕터는 뭐죠? 배지번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지하실이죠. 가볼게요. 4챕터는 공략만 알면 쉽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공략집입니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이거 보는 동안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한 시간 반? My dad made a game series about it. A horror franchise, in fact. It was his shining achievement. Apparently, there was a time when everybody knew about it, all over the world. Clothing, toys, accessories, board games, you name it. Five Nights at Freddy's was everywhere. There were even rumors of it getting a movie. Well, it didn't last long anyway. Nobody remembers it anymore, nor the characters, the games, or my father. After that night, it all went away. Nothing lasts forever, and that's why I don't believe in spirits. Everyone has to die. Everything has an end at some point. Even if that point. 아니, 스토리 안 끝났네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1, 2, 3 챕터 중에 3 챕터가 제일 쉬웠어요. 그니까 1챕터, 2챕터는 한 방에 깰 수 있겠다는 자신이 지금도 없거든? 약간 운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3챕터는 지금 10번 해도 한 9번은 깰 자신 있습니다. 혹시 갈고리를 태우고 애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이씨 뭐야. 아, 얘 왜 이리 놀라는 거야. 쫄보네 쫄보 친구가. 뭐죠? 왜? 왜 배틀그라운드가 안 되는 거야? 컴퓨터를 새로 맞췄건만 배틀그라운드도 안되는 이런 컴퓨터 필요없어. 아 얘들아 쟤네들한테 너무 뭐라하지마. 쟤네 강력하다고 친구. 듣고 있으면 어떡해. 페이스 좋았습니다. 분명히 얼굴 아유 얼굴을 뒷싸는게 분명해요. 갈고리랑 컵이랑 기타랑 컵케이크를 태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진짜 그것만 태우면 되는 거지. 아, 내 멘탈도 태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죠. 챕터 4는 퍼즐 같다고요? 네, 팬 게임입니다. 아 이게 좀 퍼즐 같다라. 퍼즐 제가 또 방 탈출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게 병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후레쉬도 킬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안다고. 이런 것들은 열쇠를 찾아야 돼. 뚫어뽕 이게 있다는 건 지금 똥이 막힌 게 분명해.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뚫으면 여기서 열쇠가 나오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냥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You are awake. 아 일어났군요. 너가 일어났어. 내가 일어났죠 지금. You. 뭐라는 거죠? 나가기 끝내길 원하는. 길을 비켜줄 거 아니면 불태워 달라는 건가? 그들을? 뭐 여러분들 해석을 정확히 해주겠죠. 일단 6이라서 됐습니다. 이게 시간인가봐요. 6시 깬거 아니야? 그러면 나 클리어 아니냐? 당신은 우리에게서 탈출해야 된다고요? 세상 귀찮게 하네. 일단 뭐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우 같아 지금 느낌이. 아 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오케이. 벌써 망했어. 자 게임을 시작하지. 돈컴 오 컴백 돌아가 굉장히 느린걸? 돌아갈거야. 어, 뭐야 저기요 돌아가라는데 거기 그렇게 길막하고 계시면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마이 홈스트 홈으로
지금이지? 맞습니까? 아, 난 천재야. 역시 화장실이 내리는 게 맞았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안 보면 따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면? 아, 5시로 바뀌었네요. 이게 시간이 내려가는 거군요. 하지만 이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해석해 주세요.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꽃갈콘이 5개가 있다는 거 지금 뭐냐? 그리고 의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 말은 사람은 4명인데 한 사람 머리가 2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지금 정확한 추리가 나왔지 지금. 그럼 일단 머리가 2개인 애가 범인이야. 아니군요, 꽃갈콘이 맞군요. 오오 이러면 바로 화장실로 가라했어. 이러면 바로 화장실로 가라했어. 우리 사람들이 그랬어. 제발요 제발요. 지금이니? 아, 여기가 이제 나의 세이프룸인가봐. 화장실이 진짜 세이프룸도 진짜 가. 아, 똥은 살 수 있게 해준다 야. 오줌과 똥은 살 수 있게 해준다. 고맙다 야. 아, 태우는 걸 아까 찾아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사물들을 화덕 안으로. 아, 여기 있는 사물들을. 우리 앙도현이 2만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놀러 왔습니다.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어이, 깜짝이야. 아, 이거 갈고리. 난 도저.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뭐야? 쟤 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쟤는? 아, 고맙습니다. 후원 고마워연. 리액션 해주러 왔네, 친구가. 아주 마음이 착한 친구였어. 일단 갈고리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갈고리와 아까 뭐라고? 컵케이크랑 기타랑 또 뭐였지? 일단 여기 갈고리 얘를 태우러 가자. 여기겠죠? 태우는 거? 케이크. 엄마, 너가 왜 거기 있는 거니? 집이 너의 집이구나. 저 세 개 태우고 있으니까 으르렁 소리가 이제 으르렁이요? 아, 나는 으르렁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귀엽네. 이제 들면 되는 거죠?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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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이제 다 알았어. 이 게임에 여러분들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갈고리를 먹어주시는 거예요. 갈고리를 먹으시면 바로 뒤에서 개뼈따구 같은 자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갈고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사라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먹고 가시면 이쪽에 얘가 나타나죠.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종자예요. 관심병자야. 관심병자.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공격을 합니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쳐다봐주다가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요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저 친구가 이제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을 거기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좋아요. 저 친구 사라졌을 때 여기에 이거를 놔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고 여기서 이제 기타 놔두고 기타 이제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화장실로 가주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고 마이 홈 스위트 홈으로 오신 다음에 한숨 한번 돌려주시고 좋아요. 나가시면은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치카 포스트 앞으로 가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컵케이크를 먹고 도망가면
완벽합니다. 이 소리. 14, 14, 12, 11, 12, 8, 7, 6, 5, 4, 4, 2, 1. 호수가 들어서 안 되면 계단에 한번 숨었다가 먹으시면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닌가봐요. 나갔다 올 때마다 소리가 들리네요. 시간 좀 기다렸다가 5 4 3 2 1 0 지금이지! 완벽해. 열어주세요. 왜 안 열릴까요? 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버텼다. 화장실로? 홈 스위트 홈으로?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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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또 나타날지도 몰라. 좋아. 이쿠야! 좋습니다. 아, 껌이군요. 이번이야말로 화장실 변기통 물에 뭐가 있을지도 없네요. 문을 열면 이번 3시겠지? 아, 4시군요. 4시겠지. 아, 영화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있는 게 보니까 이게 휴지야. 이게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휴지가 있고 모니터가 있어. 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비밀번호가 있네요. 69. 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지금 추리가 돼요. 이 사람은 지금 69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지가 두 장이나 있었던 거죠. 좋아. 이 정도 추리쯤이야. 항상 코난을 즐겨봤던 저라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지금 이게 그림을 개똑같이 그려서 잘 모르겠지만 치카랑 보니에요. 얘가 그리고 얘가 폭시야. 치카 보니 폭시고 얘네들은 4명 다 있네요. 프레디까지 보면 지금 2369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조합을 하면 언젠가 정답이 나와요. 됐다! 티 좋습니다. 정말 채팅창 하나 안 보고. 아, 얘 뭐야. 잠시만. 저 손놀림이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뒤돌리면 잡힌다고요? 오케이. 아, 야하! 멍청아 니 눈에 빛을 쏠거다. 멍청아 눈부시지. 눈이 없구나 이 친구가. 그니까 그런거네. 그 옛날에 석상게임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 천천히. 일단 저기 길을 내가 가야되니까 얘를 좀 데리고 올 필요가 있지. 운운천사 마냥. 어우씨, 오지마. 그만 와. 벌써 왔어 친구. 아, 한 마리 더 있을까 무서워가지고. 한 마리 더 없나봐요 여기. 하, 비밀번호를 맞춰야 돼요. 비밀번호 힌트가 으이짝! 망했어. 안 보여.
아까 저건가? 2369로 맞춰야 되나? 번호판이 어딨죠? 이거는 그대로인데 2369. 다른 비번이에요? 이거랑 아니로? 아이 저기 잠시만 저거 보면 아 저기 지금 저기 보니까 선물 상자를 두 개 갖고 있네. 폭시가 두 개를 갖고 있고 저 숫자인 것 같은데 저게? 선물 상자가? 더 와라! 폭시가 2라는 건가? 폭시가 2고 일단 내가 저기 떨어졌다. 저기 보니까 보니가 4 2 4 일단 개 힘들게 봐야 됩니다. 2 4 그리고 쟤 누구냐? 쟤 뭐야? 저 공룡처럼 생긴 친구. 쟤 프레디니? 쟤 곰돌이냐? 저거? 치카인가? 치카가 하나. 치카가 하나. 이거 왜 214 나온 거지? 21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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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왔어? 에이, 너무 빠르다. 어, 저기 있다. 프레디가 3. 그러면, 2. 정리를 하자. 프레디 3. 폭시 2. 치카 1. 보니 4잖아. 프레디 3, 폭시 2, 치카 1, 보니 4. 써놔야겠다. 이제 이거 순서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아 색깔까지 봤어. 색깔. 파랑색? 잠시만요. 파랑색? 노랑색? 아! 갈색? 빨간색. 좋아. 파노 갈빨. 2514? 아 이거네! 파란색이 잠시만요. 파란색이 본이니까 파란색이 본이니까 파란색이 4고 노란색이 치카니까 1이고 갈색이 프레디니까 3이고 빨간색이 폭시니까 2고 한번 더 봐야 돼! 아직 힌트가 부족해. 이제 여기서 순서를 줘야 돼. 뭐라고요? 5가 없는데 나? 5가 있어요? 잠시만요. 저 폭시가 3개, 5개였어? 아니, 비번 말하지 마! 나 이거 풀 거라고! 여러분들, 나 지금 거의 다 풀었는데 왜 비번 왜 말해요? 프레지 3인데? 저 3개 아니야? 아, 상자 개수 순서구나. 그니까 그거군요. 그러니까 파랑, 그러니까 순서니까 치카가 이제 1번이고 폭시가 2번. 그러니까 치카, 폭시, 프레디, 보니 순서니까 얘를 데리고 와야 돼. 초피님 어서 와요. 당당하게 뒤를 돌아보고 걷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카 폭시 프레지 본인이니까 순서로 따지면 날았어. 노란색 폭시가 빨간색 프레지가 갈색, 보니가 파랑색. 노빨 갈파 빨리 누른 거야. 노빨 갈파. 완벽했어. 문 열린다. 어때요? 프리니가 들어가죠. 이거 문 못 닫니? 문 못 닫. 뭐야, 나 여기 막혔어. 갇혀버렸어? 여기서 눌러. 하하하하! 멍청아! 여기서 내가 손이 저만큼 뻗는다고. 난 루피다, 친구야. 멍청아 친구 같으니라고. 어어, 열쇠다. 나이스. 잠시만요. 어? 안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나? 야야, 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좀만 더 뻗어봐, 프리나. 프리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래도 세이브가 됐다니까 컨티뉴를 누르면, 아, 잠시 나가고 메뉴로 나가고 컨티뉴를 누르면 저기부터 해줄 거야. 그치? 그치? 설마 6시부터 아니야. Do you believe in spirits? Many do. 여기서 하하, 멍청한 기계 같으니라고. 비켜라, 쟤 비켜라, 비켜라, 문 열려라. 내가 천진만이요. 뒤에 눈이 달렸어. 좋았어. 문은 사라지고 화장실. 아, 개잘하는데? 캬! 공략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뒤부터는, 아, 사실 제가 뭐 잘 할 수 있다고 저 자신을 믿지만, 이 뒤에는 다시 현재의 프린으로. 왜 이리 무섭냐,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략 끝이에요. 짧은 공략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터벅. 지를 절대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지를 돌아보고 싶어!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빛을 봤어.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요. 원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싶어지는 법. 아, 여기서 뜨네. Don't look back. 뒤돌아보지 말라고. 계속 앞으로 가라. 뜨네요. 좋았어요. 아, 궁금한데? 아, 프리나, 멈춰, 프리나. 안 돼. 그래, 공포 영화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이 꼭 죽게 되지. 아까 뒤돌아본 걸로 용기를 다 썼습니다, 벌써. 아니, 껌이네, 이거, 셋이. 이 셋이 타임은요, 사람의 그 인내심, 호기심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한국인을 못 깨는 게임. 엄청난 난이도였습니다. 저였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지, 여러분들이었었으면 아주 힘들었을 걸 분명해요. 힘들었을 게 분명해요. 2시까지 왔습니다. 좋아요. 여기선 이제 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거지 같은 게. 안 나가죠. 뭐야 저거, 잠시만. 이게 실화냐? 내 앞에 보이는 두 마리 실화야?
아륜단! 너희들의 약점이 다 보인다, 지게민진! 둘의 포즈가 똑같아. 뭐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두 마리, 세 마리. 뭐야? 게임을 시작하지. 기계들아, 니들이 그래봤자 기계야. 우리가 만든 것들이라고.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있어. 계단 앞에 있어, 미친 새끼. 개 쉬운데? 유후! 말했죠? 30분 안에 깬다고, 30분 안에 깬다고. 뭐야? 돌아가, 다시? 화장실? 오케이, 오케이.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좋아요. 아,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제일 어려운 거 아니냐? 1탄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뭐지? 오호, 야, 아, 야, 필요. 야, 모니터 닦어. 필요 없어, 이딴 거.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배틀그라운드다. 아니, 그럼 보니까 이게 지금 프레디의 머리에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알바 없죠, 저희한테는 지금 여러분들. 뭐 프레디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런 건 좀 저한테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아, 쉽네. 아, 1탄이 제일 쉬웠네. 아, 오늘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에 옷이 새로 나왔다고요. 추리닝 뽑으러 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6만 포인트나 모아놨다고요, 제가. 어,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챕터 4 클리어했습니다. 아, 챕터 4 쉽네 되게. 어, 챕터 4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